네, 굿모닝입니다. 아침에 밝았네요. 왈. 진짜 너무 러블리하다. 아, 보니까 옆에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아, 좀 매미 소리도 좀 울렸고. 너무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저는 뭐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영상 하나 만들고 이제 조식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숙소의 단점이 모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붓에 모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숙소만의 단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닭도 한 마리 있죠. Room service? Is this room service? Yeah. 아, 오케이. 아, 조식 장소가 없고 갖다 주시네. 그래서 몰랐네. 그 와중에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어디서 보여드렸지만 진짜 근데 또 옆에 객실 있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겠어. 이 우붓에 개랑 고양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사는 강아지인데 좀 귀여워하려고 했는데 앙탈을 부려가지고 그 가정집입니다. 조식이 나왔는데요. 이거 먹으면 아사 상태가 될 것 같은데 따로 사 먹어야겠어. 이거는 뭐 굳이 먹방을 안 찍어도 되는 맛일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맛인데 이거 한 3배는 줘야 제가 아침에 궁금하게 먹고 돌아다닐 텐데 너무 양이 작아. 얘도 이거 먹고 어떻게 살지? 조식은 약간 페이크였던 걸로. 이따 가서 콤팩트 사야겠어요. 근데 어제 콤팩트 가격을 제가 봤는데 여기가 한 시내보다 50%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미리 보셔가지고 이곳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마켓 가격이 비쌌어요. 제가 중심가에는 맞춰서 비싼 것도 있는데 콤프렉트가 5,000원대 초반인데 여기 보니까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파인애플 진짜 달았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 아, 하늘이 흐리죠? 이런 날이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날씨예요. 예, 우붓 3일차인데 이제 나가봅니다. 주머니 여기 보면 한국의 시골이라기보다는 달동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비슷하죠. 물론 이런 거는 다르긴 하지만 아 되게 마음이 편해요. 골목은 골목인데 뭐랄까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니까 진짜 마음이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 제 머리 스타일이 지금 옛날 머리 스타일 한 3년 전 머리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그냥 펌을하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머리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옛날 회사 다닐 때 7대상 가는 바로 바꿨습니다. 제가 저녁에 마트를 가려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거든요. 한 7시 넘어서 길거리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제가 액션캠이 없어가지고 제가 찍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밤에 돌아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우붓은 밤이 너무 조명이 이쁘고 그래서 낮에는 잘 그런 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낮에 나간 건 처음인데 또 밤에 또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햇볕에 따갑지도 않고 그래서 밤에 다니시기 좀 추천을 드립니다. Hello, hello, hello. My name is Boy. Yeah. 뭐 다들 밝아요. 일단은 와 이게 낮에 오니까 지금 10시거든요? 문 안 열었어. 와 어떡하지? 아, 난감한데? 전 아침에 좀 열었을 줄 알고 나왔는데 지금 문 다 닫아가지고 지금 되게 낯설어. 밤엔 다 열었었는데 아 진짜 밤에 다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우붓은 다른 발리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큰 길가에 나오면은 뭐 큰 길도 아니지만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그나마 제가 머문 호텔이 골목 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런 분위기들 되게 가로수길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아침 시장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길거리를 담은 영상들이 잘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이런 기념품 샵들은 일반적인 것들이고 여기서는 가정집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문이 너무 예쁘네. 와
이건 가정집이다. 이게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그래서 이 건물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다 가정집들이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누가 하나의 집이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더라고요. 그게 같은 집안 사람들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대감이 되게 깊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있었네. 그래, 옆인데도 몰랐네. 기념품 파는 이런 시장들이네요, 보니까. 토끼 귀여운 거 봐. 아, 너무 귀엽다. 그 외에도 새 같은 것도 있고, 이 불독 같은 것도 있고. 와. 너무 이쁘시다. 뭔가 되게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챙기니까 발리가 정말 그래서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나탕 같은 것도 가격이 엄청 저렴한 거죠. 확실히 아침이라서 이렇게 문 여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10시인데 아침인가? 뭐 아침은 아침이죠. 저분 어제도 뵀던 분인데 또 뵀네. 오 이쁘네. 저에겐 필요 없지만 하여튼 뭐. 발리는 이렇게 어딜 가나 문 앞에다 이렇게 이쁘게 이걸 세워놓더라고요. 복을 바라는 기원하는 의식인 것 같아요. 보면 다 친환경입니다. 바나나 나뭇잎하고 다 꽃잎들이잖아요. 여기는 뭔가 좀 특별한데 뭐 절 같은 느낌도 들고 힌두사호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가족사당이 이 힌두 쪽은 이 발리 쪽 힌두 쪽은 되게 크게 지어놓더라고요. 여기 우붓에도 와롱이 있거든요. 와롱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이쁜 데도 많긴 하겠지만 그리고 커피 가격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이스 커피가 한 1,300원 정도 하는데 아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커피가 나온 거 아니고 뭔가 믹스 커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정말 최저가죠, 최저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우붓은 물가가 거의 약간 서울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먹는 거는 서울하고 되게 비슷해요, 가격이. 적어도 일단 7,8천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좀 어제 약간 충격이었어요. 제 가격을 좀 보고 다니면서 대신 이제 제 숙소가 18불인데 조식이 약간 부실하긴 하지만 조식이 제공되고 수영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숙박은 되게 많이 줄 수 있는데 여행자가 주로 이제 지출로 쓰이는 곳이 이제 숙박하고 먹는 거잖아요. 일단 먹는 거는 한국에서처럼 먹으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아까 봤던 와롱 같은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런 거를 매일 먹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여기 강아지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은 착하더라고요. 발리 강아지들은 착해. 옛날에 발리에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밀렵했다고 하죠. 장사하면서 소일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지. Hello. Thank you. 대부분 보면은 이쁜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뭐 리조트 이런 거 설명이 나오는데 전 이 길거리에 이런 풍경들이 참 좋아요. 뭐 다 좋죠? Hello. 아, 여기 좋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갤러리예요, 갤러리. 갤러리인데 또 가정집과 갤러리가 섞여 있는 거죠. 저도 호텔이 지금 가정집과 호텔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완전 오픈이 돼 있네. 이렇게 진짜. 이거 보면 여기도 호텔이 있나 봐요. 저 백인들이 나온 거 보니까 숙박을 하는 거 같아. 거의 이제 호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더 된 것 같아 느낌이. 저 기념품 샵.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나탄으로 만들어진 거. 너무 좋다. 어제 봤던 애기야 얘도.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나오네. 여기 호텔 바로 앞인데 맨발이죠, 맨발. 비슷비슷한데?
비슷하지만 그림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아. 네, 큰 길로 나오면 이런 분위기예요. 밤에는 뭐 여기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지금은 아침 약 10시 반이다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네. 이제 오픈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벌써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많네. 이제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비가 왔거든요.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아. 아, 지금 비가 오고 있네, 일단. 아, 여기가 우보대사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요. 길가가 왕궁 길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번화한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조기 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이제 큰 길가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 그리고 발리섬에는 폴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 32,000원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뭐 그렇게 싼 건지 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관심은 없는 브랜드라서 관심 있는 브랜드는 발리 와서 좀 사가시면 될 것 같아. 피켓샷 차트가 3만원 초반부터 시작. 그리고 오토바이 빌려서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우붓 중심가에 걸어 다닐 거라서 걸어 다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죠.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는 빌려서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필수 같아요. 아, 저기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네, 드디어. 옆에도 와룡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웨스턴들도 대충 있고. 스타벅스 갈 것인가? 여기 갈 것인가? 아침 가격은 비싼 거 풀세트 같은 걸 하면 이제 7,000원 정도 하고요. 볼 같은 거 가볍게 먹으려면 스무디 볼 이런 거 한 4,000원. 여기 가격도 괜찮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블렌딩 된 그런 과일 주스 같은 것도 2,000원 중반에서 3,000원 정도. 스무디는 3,000원 초반. 이런 데는 세금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레스토랑은 거의 대부분 15% 세금이 붙더라고요. 야,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 좋죠? 와룡 옆에는 이런 분위기야. 이게 사원인지 그냥 집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다 화려한 곳들을 보면은 집인 경우도 많아서. 아, 여기 이렇게 바로 옆에 명당 자리가 있네. 와, 한 6명의 가족을 위한 장소 같은데. 이야, 진짜 이쁘구나. 그러니까 치앙마이랑 여러 번 비교를 하는데 치앙마이랑 발리는 비교가 불가요. 이렇게 전통을 너무나 이렇게 잘 보존한 곳이 없어요. 치앙마이는 너무 도시화가 많이 되어버려서 되게 올드시티 안쪽은 그냥 도시거든요. 여기는 전통의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놓고 사용하니까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전통적인 곳을 간다, 치앙마이에서 한다면 진짜 그런 데만 가서 그런 것만 보고 나오는 거고 이렇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는. 여기도 우붓 마켓이네. 사실 마사지 가격도 비싼 편인데 여기 큰 길가 오니까 7불대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 7불대도 비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있던 곳 쿠타 르기안 같은 경우에는 한 5불 정도 선도 많이 있거든요. 아침 일찍인데 손님이 있네요. 그래도 왜 이렇게 우붓이 물가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이거는 이제 커먼웰스 뱅크는 호주 은행이거든요. 호주 은행 ATM기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일단 스타벅스로 비 신나야 되겠습니다. 스타벅스 가려면 이렇게 또 차들을 뚫고 넘어가야지. 아하. 일단 뚫고 가야지. 역시 동양인들이 사랑하는 스타벅스. 큰 길가, 헬로. 아, 우붓시장 올려 들어갑시다. 스타벅스 입구가 여기가 여기 아닌데? 야, 스타벅스 입구 어디야? 아씨. 아, 이쪽 아닌 것 같아. 아하이. 비는 계속 막고 있고. 유튜브? 예. 스몰 유튜버. 일단 스타벅스 들어왔고요.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땡큐. 아, 그럼 자리를 앉아. 오, 이런 분위기네. 아,
일단 카라멜 마키아토는 한국하고 가격 비슷합니다. 6,200원 그랑데거든요. 약간 달달한 게 땡겨서. 야, 이게 되게 유명한 곳이긴 한데 스타벅스 치고는. 왜냐면 뒤가 왕궁이거든요. 왕궁.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대단하다. 아 진짜. 오 너무 오랜만이다. 반갑다. 카라멜 마키아토. 아 진짜 명당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스타벅스가 어떤 또 합성력으로. 이야 저분 작품 만드시네. 와. 저도 저렇게 작은 카메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우붓 와서는 뭔가 움직이기 싫더라고요. 일단 숙소가 너무 좋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창문 열면은 발코니 딱 있으면은 뭐랄까 새 소리, 뭐 곤충 소리 막 옆에 강도 흐르더라고요. 못 봤는데 진짜 평화롭게 그냥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완전히 뻗어 있었어요. 그냥. 나오니까 나온 대로 더 좋네. 아, 제가 발리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와, 또 멋진 풍경들이, 멋진 장면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오늘 여행 못 하겠는데.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걸 본 적이 여기 발리에서 처음인데요. 우붓이 비가 좀 잤나 봐요. 거의 저기 쿠타 쪽에서 못 봤거든요, 비를.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네. 수복으로 들어오시지. 와룽도 옆에 있고. 일단 제가 앉은 뷰가 최고의 뷰래요. 여기서 수복에서 자는 수복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이 옆에 보면은 이게 옆에 있는 그 카페 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지어졌는데 요 왕궁을 정원처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커피 가격이 절반이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그 웨이팅이 엄청나게 긴 수벅이래요. 뭐 당연히 위치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가능하면 옆에서 이제 드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가볼까요?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서. 이 집도 진짜 이쁘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약간 이솝 화장 그 이솝 브랜드 있잖아요. 이솝 브랜드 냄새가 나. 이야 진짜 이쁘게 만들어놨다. 너무 이쁜 정원인데. 아, 이거 보세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송송송 맺혀 있어. 너무 이쁘다. 와 어메이징한 어메이징. 발리네 발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리다운 곳. 가장 발리다운 곳. 야 진짜. 저기 지금 물고기가 꽃을 먹으려고 막 물고 있어. 너무 이쁘다. 일단 가운데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꽃들이 연꽃이 와 이렇게 높아. 태국에서는 태국 워낙 제가 더울 때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 연꽃 맞나요? 아, 이 연꽃 열매인가? 이거 개구리 소년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랄까 우산?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서 뭔가 밤에 공연 같은 거 한다고 들었거든요. 위에 이렇게 조명 있어. 아, 밤에 또 와야 된다는. 근데 그림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 보면 이런 분위기니까 공연할 맛이 날 것 같아. 일단 발리 힌두 사원들은 조금 폐쇄적이라서 올라가진 못하네요. 옆쪽은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옆쪽 보면 이 아래 조그만 분수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머리를 씻고 막 이런 행사들을 좀 하더라고요. 여긴 아니고 다른 데서 가보게 되겠죠? 이야, 잔디를 이렇게 하나 심어놨어. 진짜 발리 와서는 뭔가 말을 못하겠어. 그냥 다 이쁘니까. 이쁜데 뭐 말이 더 필요가 있겠어요? 아. 발리는 진짜 그냥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이쁜 꽃도 보세요. 이 꽃도 제 정체는 모르겠는데 비 맞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꽃 좀 공부 좀 해야겠어. 적어도 수백 년을 이 자리를 지킨
불상들이죠. 불상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힌두에서는 이거 보면 정말 깨알 같아. 깨알 같아. 이것도 나가상이잖아요. 힌두의 나가상. 불교에서 나가상이라고 하고 있고. 자, 이 정교함이란 진짜 끝까지 그냥 어떤 한 군데도 남기고 없이 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 진짜 이 발리 사람들의 그 뭔가 손재주? 예술적인 독창성? 이런 거는 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발리 오면 다들 이렇게 발리 스타일로 옷을 입어요. 남자들은 안 입고 여자들 저렇게 입거든요. 기분이 막 날 것 같아. 이렇게 길 걷다 보면은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의 석상도 있거든요. 아, 워낙 힌두의 신이 많다 보니까 여신인가 봐요. 이 중학생인가 봐요. 되게 머리 이쁘게 잘 땄어. 귀 좁아가지고. 여긴 레스토랑인데 3시 열거든요. 아침이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네 지금. 아, 저러 한국에서 저러고 다니면 잡혀가는데. 야,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여행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숙소도 못 들어가겠다. 걸어서 한 10분 거리인데 도저히 지금 아무것도 안 써서 걷는 상황이야. 다 차버렸어. 여기도 지금 학교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다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이 거친 삶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친구들. 가자! 아, 절로 가는구나. 안녕. 가라고. 집에 가라고. 아빠였구나. 동생은 뒤에. 여기가 조금 유명한 곳인 것 같아가지고요. 들어가 보려고요. 아, 오랜만에 빵 사먹네.